중요한 분들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윤호승 사무총장님입니다. 박경위!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원장님이십니다. 당의 선거를 책임지고 계신 기획전략위원장 이근형 위원장님이십니다. 또 우리 박원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바뀌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의 대한민국 동안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박경미 의원은 제가 아는 한 우리 20대 국회의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품격 있고 가장 품위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. 지난 20대 총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어렵게 모셔온 우리 당의 영입 인재입니다. 20대 국회에서 활동을 참 잘하셨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우리 당의 어려운 곳인 강남 쪽에서 출마를 해서 21대 국회에서 서초를 발전시켜달라고 간청을 드려서 서초에 투입된 우리 당의 비장의 무기입니다. 박경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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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참 힘든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.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. 코로나와의 싸움에 대한민국이 맨 앞에 있습니다. 그 맨 앞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은 4월 15일 이전과 이후로 파균이 나뉠 것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 서초구민들께서 기호 1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강력한 힘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힘을 맨 앞에서 견인할 수 있는 박경미 후보를 압도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 박경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한 국가,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국가가 되는 맨 선봉장으로 박경미 의원을 내세울 것입니다. 함께 해주시겠습니까? 네! 박경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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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강남 3구에서 많이 당선된 다른 당 의원들이 아무리 많은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? 바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삼각편대를 이뤄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.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싸워야 됩니다. 그 이후에 닥쳐올 분란 극복의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집권당에게, 대통령에게,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 박경미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박경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4월 15일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한층 변모된 모습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힘을 갖출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박경미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줄 수 있으시겠습니까? 네! 박경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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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서초를 포함해서 송파, 강남, 이 강남구, 강남 3구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자부심 있는 도시입니다. 자부심에 걸맞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들을 앞으로 투표로 뽑아주셔야 됩니다.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우리 박경미 후보 갖고 있는 품격과 높은